이 목이라는 거는 인간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는 사람과 비겁, 사람 관계. 오케이? 그 다음, 재성. 땅 따먹기 관계다. 그렇게 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화를 배울 거야, 화. 아까 이제 목. 목은, 그러니까 여러분, 목은 공생해야 되겠죠?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비견 겁제의 성향이 있고 편제 정제의 성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다음 화는 뭐냐? 화. 화. 이거 화죠. 화의 화의 물상이 뭐야? 높은 거죠. 화는 밝은 거고, 그죠? 수화의 개념을 잘 생각하시라. 이건 어둡다. 이건 밝다. 이건 높다. 이건 낮다. 이건 깊다. 이건 밖으로 넓다.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의 개념도 돼. 이거는 활. 활발한 거죠. 이건 조용한 거죠. 시끄러운 거, 조용한 거. 수화는 그런 개념이야, 항상. 그러니까 뭔가, 수는 수동적인 거겠죠. 화는 능동적인 거겠죠. 그렇죠. 십성을 볼 때, 수동적인 성분이 뭐라고? 관성, 인성이잖아. 능동적인 성분은? 식상이잖아요. 식재, 식재. 그걸 크게 이해하시라니까, 항상. 나가 있으면, 네? 식상, 재성.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이게 공식이야. 마치 저 과학으로 치면 뉴턴의 제1법칙 같은 거야. 이게. 이걸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조립하면서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인성, 관성. 그러니까 항상 크게 보라고. 이건 능동. 오케이? 이건 수동. 이거, 이를테면 이거 수, 이건 화잖아. 이렇게 보라고. 이런 의미에서, 자, 이거는 화단 말이야, 화. 그죠? 능동적인 거죠? 능동적인 거니까, 갑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뭐야? 식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화의 물상하고 십성적인 그 행동 요 상하고 같이 한번 딱 이렇게 겹쳐보라고. 그럼 화는 막 이렇게 밝은 건데 십성으로 식신 상관은 뭐야? 내 비겁에서 나오는 거잖아. 움직이는 거. 식신은 보통 움직임이라고 하잖아. 행동이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상관은 뭐라고 그래? 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표현 능력이죠? 식상은 표현 능력이요. 표현 능력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재성으로 가기 위한 어떤 거야? 수단이란 말이야, 식상은. 움직임. 그러니까 요게 재성이 있어. 재성이 있으면 이 식상이 재성으로 가는 그 비겁이 저기 돈이 있으면 저기 돈으로 가지러 가는 패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과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죠? 재성을 뭐라고 그래? 결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행위, 표현, 표현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신, 근데 도구도 되는 거야. 이게 일간의 도구라고. 도구. 그러니까 무식상은 도구가 없는 거야. 그럼 도구를 빌려야 되겠지? 항상 그 생각을 하라. 그럼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맞잖아. 내 만약에 연장이 없다 이거야. 연장 없는데 빌려주세요 이래야 되지. 빌려줘 이러면 돼? 그러니까 연장 잘 빌려주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야? 여기. 상관이야, 상관. 상관은 뭐냐면 이게 일간의 표현 능력이라고도 했죠. 아까 말도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상관은 본질이 칭찬에 약해요. 도와주는 걸 잘해. 도와주는 걸 잘하는데 얘가 고마워해야 돼. 그리고 얘가 좀 불쌍해야 돼. 아쉬워해야 돼. 뭔가 모자란 사람을 도와주는 패턴이야.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도와준 게 그런 이미지도 있다. 그런 생각도 있다니까. 저 답답이 하면서 도와주는 거야. 상관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의시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뭔가 이게 보람이 있는 거야. 잘해줘서. 그 얘가 없는 거야. 없어가지고 막 빌빌빌빌 무식상들이거든. 그런 애가 탁 보이면 어떻게 해? 내가 탁 해가지고 하면 도와준 거잖아. 그럼 그 무식상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 고맙다는 소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시는 안 도와줘. 상관들. 뭔가 고쳐준 거거든. 뭔가 바꿔준 거거든. 내가 대학교 때 내가 진짜 그랬어. 흑산도에 팔려갈 여자를 내가 집에 거짓말 해가지고 당구장 한다고 해. 당구장 한다고 2천만 원, 그 당시 2천만 원이었는데 2,200만 원 다 불러가지고 뻥쳐가지고 그 200만 원으로 걔를 도와줬잖아. 그 도와준 그게 뭐냐면 상관인 거야. 그러니까 불쌍한 것도 있지만 내가 도와주니까 내가 신이 된 것 같더라니까. 그게 상관이야, 여러분. 응? 불쌍했어. 불쌍했죠. 그렇지. 그렇지. 그 눈 때문에 내가. 눈에. 눈에 그게 있었어. 그냥 나도 그때 좀 신기가 있었던 모양이야.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나의 어떤 그런 걸 보려고 하지 말고 상관이 그렇다는 얘기야. 상관은 항상, 그러면 상관이 다른 상관이 잘난 척하면 이 상관은 어떻게 되겠어? 잘 못 봐요. 근데 뭔가 놀러 가잖아. 놀러 가면 요 상관도 흥을 추임새 놓고 여기도 추임새 놓고 오면은 잘 놀겠지. 그럴 땐 또 상관끼리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울리면서도 서로 은근히 나대. 상관들. 그 왜 그럴까? 그 나대는 본성이 뭘까? 여러분. 왜 나댈까? 그러니까 그 상관이라는 게 말 그대로 상관이잖아. 이게 관성이거든. 관을 상하는 성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관도 관성이라는 얘기야. 근데 관성 중에 제일 상관이라는 얘기야. 정관이 있잖아. 정관보다 높은 게 상관이라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의로운 거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 영웅심리 같은 거지. 상관경관이 그래요. 데모거든. 못 살겠다, 뭐 바꿔보자, 뭐 이런 거 있지. 상관이 세상을 바꿉니다. 상관이 관성을 바꿔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정치로 보면 막그 관성이 세져가지고 그 관성 집단이 그 집단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막 뭐라고 막 하잖아.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게 상관이야. 그러니까 노조 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고. 상관이 왜 노조를 하겠냐고. 옆에서 어떻게?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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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호승심이라든지, 손오공 같은 그런 본질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상관은 항상,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정화 일간 자체가 상관이 있는 사주들이야. 그러면 정화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상관은 그 잔소리를 싫어해. 상관은 잔소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남이, 내가 남한테 뭐라 해야지, 남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거는 그냥 가만 안 있는다니까. 바로 변명, 그건 아닌데 하면서. 그러니까 칭찬을 좋아하고 직언을 좋아하지 않아. 직언을 하잖아. 그게 맞는 말이라도 저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그거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저놈이 나한테 이런 얘기해? 이런다니까. 오케이? 상관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십성 그 일간으로는 정화가 제일 그걸 잘 닮았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다음에 일간 심리 중에 그 상관 가진 내가 상관 가진 일간이 또 어디 있어? 계수. 근데 계수는 이면 심리가 상관이거든. 근데 이 정화는 그 겉심리가 상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두고 보자. 뭐 이런 개념.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십성적인 상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오행적인 상으로도 생각을 하면서 매칭을 해라. 지금 비비는 거야, 지금 상을. 그래서 정화는 상관을 닮았다는 게 정화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거야. 잘한다 잘한다 해야 돼. 진짜 정화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쇠를 녹이는 성분이잖아. 쇠를 녹여야 되는 거잖아. 근데 뭐 잘못 녹였다 이게 뭐별 불량품이다 하면 되겠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화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왜 그런 옛날 얘기 그런 얘기 있잖아. 뭐 산에 호랑이가 있는데 상관 있는 애한테 본인 아니면 못 잡는다고, 호랑이 못 잡는다고 하면 그말 듣고 알았어 해가지고 가서 잡혀 먹히잖아. 그게 상관이야. 그게. 그 말뜻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아, 요즘은 그런 거잖아. 노조에서 와, 막 밀어주니까 와, 내가 최고인장 가가지고 이제 데리다가 깜방 들어가는 거야. 그게 상관경관이야, 그게. 영웅이지. 모 아니면 도. 식신은 그렇지 않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자 하나 놓고 보자. 갑목 입장에서 병화는 식신이죠. 그 다음에 경금 입장에서는 이거 이면 심리라고 했잖아. 갑목 입장에서 보고 경금 입장에서는 병화가 편관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정화는 정관. 그러면 이 병화는 식신 편관 기질을 가지고 있다. 요 정화는 상관 경관 기질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 정화는 불이잖아. 녹여야 되잖아. 뭔가 바꿔야 되잖아. 고쳐야 되잖아. 그게 상관경관이라는 거요. 그러면 병화는 뭐야? 이건 고치는 게 아니야. 해결하는 거야.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거지, 고치는 게 아니라고. 멀뚱멀뚱 쳐다봐보면 나 돌아가. 좀 생각을 좀 해봐. 그러니까 평관은 이게 빛이잖아. 빛. 그러면 마치 이런 거지. 길을 잃은 사람한테 여기로 가라. 오케이? 그게 평관의 병화의 그 식신 제사 같은 거야. 근데 정화는 길을 잃은 사람한테 어떤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불이니까, 자, 빛하고 불의 차이가 뭐냐면, 빛은 길을 인도하는 그갈 길을 이렇게 쭉 비춰주는 거잖아. 어둠은, 아니, 저, 불은 뭐냐면, 어둠을 밝혀주는 거거든. 절망하는 애한테 팍! 희망을 주는 거란 말이야. 틀리죠? 같아? 그 느낌으로 이 물상을 접근하면 돼. 그러면 병화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야. 정화는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양권의 수장이 병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문이야, 인문. 비춰주고. 근데 정화는 어떻게 해?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롭게 해주는 거니까 이게 이과거든. 병든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암 걸렸다. 그럼 어떻게 돼? 고쳐줘야지. 바이러스 퇴치. 오케이? 응. 그러니까 열이잖아, 열. 열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윤활 역할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원동력, 동력, 에너지 역할도 하게 되고, 정화는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병화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뭔가 인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식신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뽐내는 성분이 아니야. 완전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난민 딱 보면 상관은 있잖아. 그애 보면서도 불쌍하잖아, 상 봤을 때.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만족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얘도 고맙습니다 해야 되고, 그렇게 내가 고쳐주는 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봐가지고, 아, 훌륭하다.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상관은. 오케이? 근데 식신은 안 그래. 그냥 요게 잘못된 거야. 그럼 요걸 그대로 그냥 고추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없어. 잘못됐으니까 고쳐주는 거야.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식신제사는 이걸 그냥 한마디로 식신이 편관 보면 오지랖이야. 얘기했죠, 내가. 오지랖이라고 했잖아. 식신이 편관 보면 오지랖이다. 그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얘기한 거야? 그렇지, 상반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으면서 편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여겼어? 아니, 그런 사람이 진짜 오지랖이다 하고 생각하겠지. 식신으로 얼떨결에 도와줬다가 상관으로, 아, 나 지금 뭐는 짓이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건, 뭐, 이게 좀, 남이, 그러니까, 식신은 그런, 그러니까 마치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같은 그런 마음인데, 상관은 꼭 알아줘야 돼. 근데 그게,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또. 아, 나이 십선 강의 하다 보면, 꼭 이게 있다니까. 빛과 어둠이 있다니까, 암튼.
받아들이는 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내가 이걸 지금 강의하는 거는 옛날에는 뭐 상관이면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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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의를 했잖아. 근데 지금 강의하는 의도를 생각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말을 보고 아, 저게 맞다 틀리다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강의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 어렵죠. 그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들. 그게 진짜 도사로 가는 거야. 맞잖아. 상담 만약에 하더라도 얘가 지금 자 사주 이렇게 봤는데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 얘가 그러니까 무슨 기분으로 어떤 소리를 나한테 했는지에 어떤 그 이면적인 심리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 연습해야지 그러니까. 그거 연습하기 려고 내가 그렇게 강의를 하는 거야 지금. 응? 저 강의 속에 뭔 뜻이 숨어 있는지를 한번 보라고. 그래야 십성의 상이 이제 딱 이렇게 갖춰진다고. 그래서 병화의 본질은 뭐야? 그냥 비출 뿐이잖아. 누가 비추라고 해서 비춘 거 아니잖아. 꾸준히 그냥 자연의 법칙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치는 거는 정화고, 병화는 뭐냐면 죽으라 사나 그냥 주구장창 비춰줘야 되는 거야. 그게 식신 제살이라는 거야. 이게 그거 그 마음을 잘 한번 헤아리라 보라는 얘기야. 식신 제살 가진 사주들이 진짜 그래. 그런데 아, 내가 다시는 그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은 뭐가 발동된 거야? 편인이 발동된 거야, 편인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 과정은 많지. 그러니까, 식신이 이렇게, 제사를 하는데, 뭐, 재성이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재생살 걸리는 경우가 있지. 그건 어떤 거냐면 마치 내가 뭔가를 누구를 막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데 이게 돈이 없는 거야.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잖아. 그게 재생살이라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편인이다. 편인이 식신을 또 도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그 도와주는 사람을 편인들이 뭐 뒷담화를 깐다거나, 응? 의도를 잘못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뭐 너무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내가 병난 거야.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왜냐하면 이 식신은 도식이 되면 안 되거든.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식신하고 상관의 이 비겁 있잖아, 비겁. 식신은 비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식신의 뿌리가 있어야 돼. 이건 근이지. 요래야 이게 무슨 뜻이겠어? 여러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세상이 망해. 병화가 안 떠불어 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주에 이런 걸 판단할 때도 만약에 식신격이다 하면 신강해야 된다고 하잖아. 식신유기해야 된다고 하고. 예, 그게 그 뜻인 거야. 그만큼 이거는 식신의 원류. 근본, 그게 이제 강해야 남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얘를 도와주는데, 같이 도와주면 어떻게 돼? 그게 비겁의 논리란 말이야. 응? 내가 식신을 행하고, 다른 비겁이 요 식신을 행하고,
그러면 나 혼자 도와주는 것보다 더 능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식신 자체가 든든하면 어떻게 돼? 더 그게 또, 채널이 또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강해지겠지. 그게 무슨 얘기냐. 칼로 치면 식신 제자리 만약에 전쟁해가지고 적군을 물리친다 이거야. 그럼 그 식신이 칼의 어떤 성능 같은 거야. 칼이 좋아야 될거 아니오. 그래야 식신 제사를 할거 아니오. 그러니까 이 무기가 좋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식신 자체의 무기도 좋아야 되고, 쪽수도 많아야 돼요. 그게 식신이야. 그러니까 식신은, 그런 비겁, 뿌리, 그 다음에 이제 시간까지 있어야 돼. 이 시간이라는 거는 노하우거든. 짬밥이거든. 이해 되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칼도 있고, 오케이? 좋은 칼. 그거는 식신의 뿌리라고 생각하면 돼. 뿌리가 있는 식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런 칼을 가진 철기병이 있어. 그럼 비겁에 눌린 거야, 식신에.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에 눌리는 뭐냐면, 훈련을 많이 오래 한 거야. 식신이 만약에 어떤 기술이다 하면 어떻게 많이 해본 사람하고 덜 해본 사람하고 틀리겠지? 그게 식신인 거야. 근데 상관은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시간 필요 없고. 오히려 상관은 뭐냐면 임기응변에 능한 거야. 순발력. 그때그때 처세력. 오케이? 예. 그리고 아까 쪽수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쪽수가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내분이 일어나. 쪽수가 많아지면. 처음에는 좋은데 서로 상관짓 하려고 하니까 내분이 일어난단 말이야. 상관 한 명이면 충분해. 근데 요 상관 저 상관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 식신은 군사력 같은 거거든. 지금 내가 군사력이라고 하는 거는 식상이 관성을 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마치 뭐 옛날 속담에도 그렇잖아. 뭐 나무 한 자루 부러뜨리는 것보다 뭐 열 자루 딱 있으면 못 부러뜨린다고. 그게 식신이야. 그런 개념인데 상관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상관은, 특출한 사람. 특출한 기능. 이런 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그러니까 영웅 같은 거지, 상관이. 영웅 아니면 역적이야. 맞잖아, 상관이니까. 쿠데타 아니면,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에 식신 가진 사람이 뭔가 큰 일을 하겠다 하면은, 뭐가 필요하겠어? 주변 호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식신이 짬밥이 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상관이 딱 있으면 얘 능력이라든지 버전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근데 상관은 이제 나중에 다 이제 강의를 할 거야.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거냐면, 뭐 그냥 상관이 있으면 뭐 이게 재성으로 흐를 경우, 관성으로 흐를 경우, 뭐 인성이 요런 경우에 이런 걸다 공부해야 된다고, 이런 거를. 이런 걸 해야 이게, 근데 이제 하나씩 하는 거야. 내가 생각날 때마다 그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식신은, 아까 뭐라 그랬어? 비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신이 유기해야 되고,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관도 평관이 있으면 더 아싸라지겠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제일 안 좋아? 이거란 말이에요. 이 두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주에 사주를 쭉 봐, 그냥. 딱 보면, 식신 있네? 딱 보면 평관 있는지 없는지 봐. 그럼 식신이 어떻든 편관이 있다 하면 식신 제살형이야.
거기서부터 시작돼. 그러면 식신이 편관이 있는데 편인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오지랖 부리다가 난 다시는 안 해야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오지랖 절대 안 부려야지 하면서 어떨 때 또 부리고 있는 거. 나 아예 절대 안 해요, 안 해요 이런다니까. 다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식상이, 식신이 관살이 있는데 중간에 재성이 있을 때 또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야, 이게. 식상이 관살이 있는데 중간에 재성이 있잖아. 그럼 바쁜 사람이야. 이겠지? 팔방미인인 사람인데 완전히 두 개 다 해야 되니까. 그럴 때, 그건 내가 아주 나중에 딱 날 잡아서 내가 강의를 확실하게 해줄게. 여기서는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 병화강이 정화강이잖아요. 그러면 평과 이 병화는 식신하고 평관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상관하고 정관이 있는 거다. 일단 식신 제자라고 상관 경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는 편인이 문제가 되는데 자 이렇게 식신은 이런 구조야. 근데 상 이 상관은 뭐냐면 반드시 정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화일관은 정인이 있어야 돼. 이해돼요? 상관이 고급져지려면 반드시 정인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왜 그러냐? 자, 상관은 어떻게 잔머리 굴리고 관성을 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정인이 만약에 없으면 내가 지금 잘난 척하고 영웅, 난 영웅이다 이거야. 데모를 엄청나게 하는데 정인은 생각인 거거든.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떤 게 그 너무 경솔할 수도 있고 무대 보일 수도 있고 죄의식을 갖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못 배운 놈이 상관경관을 하는 거하고 배운 놈이 상관경관을 하는 거 틀리죠? 그 정인이야. 정인이 있으면 상관짓을 해도 반드시 잘못된 게 있으면 후회를 해요. 자기가. 우리가 그 불교에서 무명이라고 그러잖아. 무명. 무명, 무지한 거거든. 제일 용감한 사람들이야. 무명이. 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제일 용감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없는 상관은 정말 손오공인 거야. 손오공. 정인 없는 손오공이 그, 저, 천상 가가지고 막 다 깽판 치는 거거든. 그러다 누구 만나? 관세음보살 만나잖아. 그래서 요거 탁, 요 고리 딱 차잖아. 요게 정인이야. 여러분. 상관한테는 그게 정인이요. 그러니까 요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틀리겠지. 그 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든 상관은 이게 있어야 요게 좀 뽀대나는 상관이 돼. 근데 이제 또, 이제 또 정제가 있어가지고, 요게 또 딱 때리면 잔머리 굴리는 상관이 돼, 또. 여러분. 이렇게 이게 해석이 막 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선생님, 편의는 정의 반만큼은 역할을 하나요? 상관을 만났을 때? 편이면 그 정인의 반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편이. 이러면은 이거는 처세력이 뛰어난 거지. 처세력이. 정인들은 눈치를 안 봐. 정인은 뭔가 생각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 편이는 건데 편이는 의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상관도 주변을 의식하는 성분이야. 편인도 주변을 의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말을 한다는 뜻이야. 눈치 보면서 행동을 한다는 뜻이잖아. 편인 상관은.